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제 심화주제 시간인데요. 무역수지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무역수지 변화의 해석이라는 거의 무슨 논문 제목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네네.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예전 같으면은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섰는데도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그 수출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네. 그런 데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네네. 되게 좋은 내용인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론티어에 서게 되니까 조금 네네. 더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또 내용도 되게 기대가 네네. 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좀 더 이제 실물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변화가 무역 수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무역 수지라는 지표 자체가 옛날만큼 그렇게 어떤 그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네.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무역 수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늘도 또 희망을 주시는 인간인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고 그리고 그 지표가 옛날에 의미했던 바와 지금의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지난 9월 초에 중앙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해외 생산 덕에 중개무역 순수출이 사상 최대다. 그게 경상수지 흑자의 배경이다. 뭐 네.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이 상황이 또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역 수지는 이미 마이너스로 확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죠. 경상 수지는 괜찮고 그리고 또 상품 수지라는 거는 또 여전히 괜찮은 이제 그래서 상품 수지는 또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배울 때 이게 상품의 수출입을 일단은 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어떤 뭐 무슨 급료나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네. 합쳐져서 경상수지다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그 경제학 시간에.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역수지랑 상품수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통계를 잡을 때는 무역수지라는 것과 상품수지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게 잘 보이는 무역수지라고 하는 게 이미 뭐 2022년 들어서기 전에도 굉장히 꺾인 적이 있었고 연말에 네네. 지난 연말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잠깐 올라가더니 지금 수개월째 마이너스로 맞습니다.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게 보여지고 네네.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녹색 선들 두 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들쭉날쭉하지만 지금 플러스에서 딱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네네네. 지금은 상품 수지도 마이너스로 네, 가긴 했는데. 맞아요. 예. 어쨌든 하여튼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역 수지, 상품 수지, 경상 수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겼는데요. 무역 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를 하고요. 통관 기준. 그죠? 예.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기록을 하니까 그 액수를 기록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 반면에 상품 수지는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중에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 그죠? 그게 네네네. 그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 무역 수지에는 선박에서 중도금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뭐 원체 규모가 크니까 네네. 그게 미포함이 되는데 네네. 상품 수지에는 또 그런 거는 또 네네. 근데 또 소유권 이전 기준이라서 배가 완전히 넘어가야 또 네네. 잡히고 네네. 뭐 그런 복잡하더라고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역 수지는 이제 통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잡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정한 상품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느냐. 좀 다른 게 끼어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운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 가격의 그 거래 조건에 따라서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순수한 상품이 아니라 사실 상품 외의 이슈잖아요. 서비스 이슈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선박의 중도대금을 선박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여러 번 나눠서 가는데 사실은 소유권을 일부씩 이전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관을 할 때는 배가 나갈 때 돼야, 그래야 통관이 되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무역 순수출이라는 건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역수지에는 그게 제외가 되지만 상품수지에는 그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역수지가 일단 집계가 된 다음에 그 내용이랑 여러 가지 결제된 내용을 다 받아서 몇 달이 지난 후에 한국은행에서 아, 이 중에서 진짜로 상품의 이동으로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지만을 따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무역수지는 이게 그 8월 달까지 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경상수지나 상품수지는 그 전까지만 그려져 그쵸. 있는 이유가 이게 한국은행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다가 계산을 하고 난 결과가 상품수지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상품 경상수지는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체크를 하는 이 상품수지에다가 서비스 예. 뭐 금료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배당 이자 배당, 그리고 그냥 송금하는 거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게 경상수지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무역수지랑 상품수지는 비슷한 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품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그런 뭐 디테일이 달라진다. 근데 그중에서도 예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중개무역 순수출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럼 중개무역 순수출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개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뭘 사다가 그냥 중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그거를 고스란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다 갖다 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들고 왔다 들고 가는 거지 상품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더 붙이면 가공무역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가공무역에 강점이 있다라고 네네. 어렸을 때 배웠던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다가 그걸로 최종 제품을 만들 때는 그건 가공무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제품을 사다가 갖다가 팔면 그게 중개무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외 생산 법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베트남 현지 공장, 그러니까 휴대폰 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휴대폰 완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 완제품은 베트남 법인에서 만들고 그거를 국내 법인에서 사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다 수출을 한다. 네, 미국에다 수출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구조상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한 거지 네. 사실은 한국 제품이니까 당연히 본사가 그거를 다 받아서 보내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무역 통계상으로는 이게 중개무역으로 잡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제품이 왔다가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 법인은 그걸 받아다가 재수출을 하는 게니까 중개무역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격이랑 베트남 법인에서 우리가 떼오는 가격이랑 그 차이만큼이 중개무역 순수출로 잡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상품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상품 수지에다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게 되면 통관은 네. 안 되니까 맞아요. 무역 네네. 수지에서는 빠지게 되겠네요. 네. 아. 그래서 이런저런 그 중간 과정 때문에 상품 수지에서는 분명히 이게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한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상품의 이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기 때문에 잡히는데 이게 그 무역 수지 계산할 때는 이게 뭐 어디를 통과해서 가느냐에 그쵸. 따라서 그냥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면은 잡히겠지만 네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잡히지 않겠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상품 수지에서 이렇게 해외 생산 법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파트가 점점 늘어나서 중요해진다. 지금은 거의 상품 수지의 절반 정도 이상이 이걸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그래프에 보면은 2021년 네. 같은 경우에 상품 수지가 762억 정도인데 네네. 달러인데 그중에 222억이 중개무역 순수출이었고 맞습니다. 그 비중이 그래서 정말 30% 가까이 네. 올라왔었네요. 그게 이제 2021년 기준이 그렇고요. 네. 2022년은 상반기까지만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네. 반 정도. 반이 넘어서
거의 60% 가까이가 오, 그 순수출이. 이게 이제 모수가 줄어드니까 퍼센티지가 맞습니다. 확 올라간 네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엄청난 비중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무역 수지는 악화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버텨주면 상품 수지는 괜찮아지는. 이게 좋은 네네.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매하네요. 예, 예. 해외로 생산이 이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그런데 어쨌든 기존의 무역 수지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어떤 그 활동이 제대로 안 잡힌다라는 면에서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아주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수출을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애매하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바로 실어보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돈은 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보면 한국 기업이 돈을 번 거니까. 네, 그러면 상품 수지를 네. 보는 게 맞고. 맞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좋은 건가? 근데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갔다는 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렇긴 하죠.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문제다. 이게 진짜 좀 여러 네네네. 가지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섞여 네네네. 있네요. 그 부분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여기서 반영되는 거는 순수출이니까 그 격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싸게 생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그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것만 보고서는 실의에 잠길 그렇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공 무역도 물론 그 당연히 이런 거에 포함이 되고 중개 무역이라지만 사실은 실제 중개 무역은 아니고 그냥 해외 현지법인 생산을 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돼서 생기는 현상인데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떻게 얼마나 심화됐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게 뭐 파란색, 빨간색 전부 다 점점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이게, 트렌드는 이게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되는 게 잘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점점 글로벌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뭐 저기 네. 그래프 제목 자체는 글로벌 네. 가치 사슬의 참여율 맞습니다. 예, 전 세계 대상 네네. 95년부터 20년 예. 2020년까지 네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ADB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솔직히 좀 그림을 아주 이해가 잘 되게 그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양쪽의 축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네. 파란색은 이거는 저 무역함에 있어서 예.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간재를 수출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예, 하게 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관점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 중간재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게 한 40에서 50% 정도.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축을 맞아요. 봐야 되는군요, 예, 예. 파란색은. 예. 근데 주황색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맞아요.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을 보고, 그 실제 생산에 있어서, 완제품, 그러니까 그, 이 완제품이 아닌, 이제 그런 제품을 그,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라서. 근데 어쨌든 스케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를 뭐 수평으로 비교할 건 아니고, 예, 예. 일단 트렌드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증가한 게 보인다라고 네네네. 하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무역 통계를 보느냐, 생산 통계를 보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고요. 아무튼 그 비중이 점점점점 커진다는 거고, 최근에는 약간 이제 둔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 추세가 약간 둔화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슬로우해졌다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1990년대에 비교하면은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는 거 네. 그래서 가치 사슬이 그만큼 심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만 봐가지고는 그 전적인 예를 단적인 예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이 됐느냐 실제 누가 돈을 버느냐 하고 무역수지 옛날에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면 우리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한다는 그 수출이 정말 우리가 만든 걸 수출을 한 거냐 그 이게 돈을 네. 번 것도 안 번 것도 아니요 막 약간 이런 네, 분위기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두 분이 만든 이제 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진짜로
무역 수지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실제로 돈은 누가 벌었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부가가치는 누가 창출했는지 소득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걸 보고 한번 그 계산을 다시 해보자. 아, 그렇군요. 요런 페이퍼를 이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10의 원자재를 우리가 사서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어갖고 25의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그러면 이 무역 수지 통계에는 어떻게 잡히냐면은 우리는 미국으로 25를 수출했으니까 네. 아, 25 수출했네? 그리고 중국은 한국으로 10을 수출을 한 거니까 원자재를. 네. 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10을 수출했네? 네. 그러고서 그냥 통계에 잡히고 끝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10을 사서 25를 수출했으니까 네. 15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0은 중국이 창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미국으로 간 건데 미국으로 간 거 중에 15는 우리 거, 10은 중국 거. 사실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수출 통계를 다시 잡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사실은 15고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보낸 게 10이다. 예, 예. 그래서 예. 미국 수출을 각각 15, 10 이렇게 잡는 게 더 정확한 통계라는 거죠. 사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네. 누가 공헌을 했느냐라는 걸 보면은 근데 그거를 더 들어가면 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본이 우리나라 자본이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상대적으로 적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 현대자동차의 주주 구성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돼 외국인이 몇 퍼센트냐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예, 예. 따져본다면 예. 거기서 창출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출한 15라는 부가가치 중에서 진짜로 한국인에게 귀속되는 그렇죠. 소득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군요. 예, 예. 한국에서 한국인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면 예를 들면 베트남 노동자가 여기 와서 그 뭐 중국에서 뭐 생산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생산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업은 베트남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이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이 논의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진짜 그 GNP의 귀한 네, 이런 느낌이 예, 약간 예, 드는 예, 좀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지금 공식 통계를 GDP라고 해서 예, 예. 이 우리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네네.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경제 맞아요. 규모에 대한 통계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GDP로 공식 통계가 변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GNP를 썼었잖아요. 그거는 National Product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이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GDP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런 네.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느냐를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15는 한국, 10은 중국이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베트남 노동자가 번 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라서 우리가 아이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라서 보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가 진짜 중요한 우리의 네. 관심사인데 네. 여기 이제 그 다른 많은 결과들 빼고 저희가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와 대미국 무역 수지 2020년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총액 기준이에요. 총액 기준의 무역 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서 보는 무역 수지죠. 그러면은 대중국이 지금 50이고요. 그죠? 그 대미국은 9.2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해서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제 그 수출을 해서 얻는 그 수출분이 500억 달러. 예, 예. 500억 네. 달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고 2020년에 네. 미국에는 9.2. 그렇죠? 92억 달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92억 달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 5고 네. 그러니까 팔고 사고 네. 한 총액들을 빼고 맞아요. 빼서 구한 게 이제 500억 달러라는 얘기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팔고 사고 한 총액끼리 네네. 빼보면은 92억 달러라고 해서 사실 규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렇죠. 걸로 뉴스에서 나오네요. 보시는 무역 수지 통계는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예, 사실 무역 의존도는 뭐 어차피 높은데 이건 이제 수지니까 수지에서도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500억 달러를 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2억 달러를 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로.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또 많이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온 벌어들인 많은 그 돈이, 그러니까 많은 수출액이 사실은 미국하고의 무역과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고 그럼 그거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다시 해보면 놀랍게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거의 비슷해지고 네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고 엄청 예, 비슷해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와 중국, 미국 간에 그게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확대 해석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을 끊으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끊는 것까지는 그런데 우리의 의존도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한 1:1 정도로 적어도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그런 건데 이 무역 수지 통계만 보면 그게 워낙 가공 무역, 중개 무역 이런 게 많이 드러나니까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통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아니, 뭐, 근데 이런 거고요. 숫자 아무리 쳐다보면 뭐예요? 그 네. 뒤에 있는 배경을 모르면 네, 네, 네. 사실은 중국은 500억 달러, 뭐 미국은 네, 네. 92억 달러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런 계산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무역 수지의 데이터를 볼 때 뭐 중국에게 막대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중국 통계에 잡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네. 비슷한 기사를 마침 이제 좀 다른 관점이지만 네. 이코노미스트의 미중 대립의 영향을 분석한 기사가 하나 나서 그것도 같이 비슷한 네.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비슷한 시기 2022년 두 보고서 다 11월에 네, 네, 네. 기사나 보고서나 11월에 나왔네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 이래 미국 중국 대립이 심해지면서 관세도 많이 높이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이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상품 수입액이 4년 동안 한 33% 증가를 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많이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EU는 12%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EU도 오히려 줄어들었고 비중이 그러면 미국 가까이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왔나 했더니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그냥 30%대예요. 네.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중점인데 봤더니 아세안 국가들이더라. 그래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 이런 나라들이 수출이 엄청 증가를 한 거예요. 미국으로의 수출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미국 중국 대립으로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이 혜택을 얻는 거구나. 그 말도 맞는데 그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중국의 대아세안 교육도 같이 증가를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보고서에서 네. 보여주신 예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을 하고 네.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네. 중국의 부가가치가 묻어서 미국에 수출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수출을 한 것이 아세안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네. 되면 맞아요. 결국은 중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세안을 네.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가 그걸 자세히 분석한 건 아닌데 약간은 심증 같은 분위기로 그걸 써놨는데요. 그쵸. 뭐 기사에서는 네, 심증만으로도 맞아요. 충분히 예, 기사가 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중국의 이 시기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그 부진했던 부분이 대신 아세안으로 중국이 수출한 거랑 그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 좀 그 고급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하자면 쿠션 쳐서 네. 쿠션 쳐서 들어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의 그 세계의 변화는 이런 그 이게 가치 사슬 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되면은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통계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 전통적인 통계만 네네네. 믿고서는 판단하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다라는 엄청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통계를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하면 좀 한 단계 거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사실 거를, 우리가 예. 일단 숫자가 제시되면 이건 뭔가 네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다라는 인상을 갖기가 쉬운데 요즘 점점 더 맞습니다. 예, 네네. 아 이거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네. 역시 네. 예,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